스님왕님, 제가 어쨌든 네. 스님왕이랑 오늘은 동맹관계를 좀 한다고 했으니까 너브랑한테도 네. 얘기를 했겠지만 정보를 똑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전 너브랑이랑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왼쪽 걸 스님님이 질른다는 걸. 그렇습니다. 근데 너브랑도 왼쪽을 지르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브랑은 돈이 굉장히 많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근데 되게 위험한 게 중력이나 저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중력 개척자님도 그렇고, 예? 그쵸. 되게 세단 말이죠. 아 이거 진짜 너무 경매가 고민이 되네. 큰일 났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네덜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스님 개척자님 오늘 그러면 네. 하나만 도와주세요. 뭐죠? 중력 개척자님한테 네. 그 뭐지? 그 악어왕이 오늘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네. 있는 네더의 별을 자기 네. 네더의 별을 팔아서 네. 500만원 머싸처럼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를 생각이다. 아 그래서 그런 정보를 흘려라. 그걸 피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만약에 중령왕이 거기 질르지 않고 다른 걸 질른다면 굉장히 좋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걸 한번 흘려주세요. 중력이하고 저쪽 국가원들 많잖아요. 그 네, 국가장들 그쵸? 거기에 단체 쓱 진입해서 그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야 역시 나이스합니다. 제가 말하면 안 믿을 테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팀인 척하면서 정보를 좀 알아봤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코 묻은 돈이라도 좀 주실 수 있나. 이렇게 굽신굽신. 오케이. 뭔가 그냥 대가 없이 말하면 분명히 걸릴 테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나중에 오케이.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전략적으로 도울 일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성사됐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성사시키도록 하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무슨 일이시죠? 단수님! 네. 소가 문에 못 들어와요. 아, 이거 모릅니까? 잘 보세요. 소는 이렇게. 우와! 짠. 워킹갓 제너럴 엠페럴 갓 김남순. 아 충무공 마제스틱까지. 충무공 마제스틱 김남순. 오케이 그럼 이만 끝. 제가요. 예. 아 남순님 그 닭이 안 들어와요. 뭐요? 아니 닭도 없는데? 아니 아니라 아까 닭을 제가 진짜 억울해서 그래. 일로 와봐요 남순님. 어디요? 제가 닭을 데리고 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걸 일을 겪었어요 제가. 여기 닭 있네. 어디? 여기 있잖아요. 어디? 여기. 집에? 여기. 어디? 여기 양 사이에 껴있는데. 야! 야! 닭이다! 양은 꺼져! 와,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겠지? 이리 와. 과연 올려나? 달가. 알았어 이거 깨줘야겠다. 어디 갔어? 어? 뭐야? 응? 남순이 제일 부탁드립니다. 닭을 데려다 주세요. 남순 닭이를 일로 저한테만 데려다 주세요. 저한테만. 닭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 이런 미친 김남순! 과연 이 닭은 살 수 있을 것인가? 낙댐을 안 받으실 거예요. 닭은 낙댐을 안 받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남순님. 아, 맞아랄. 말 못이었어요? 안 따라간다 제대로. 아 그러니까요. 아 닭 데려오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내 옆에 서 있으면 더 안 따라가겠지? 아 안돼. 주고 싶어? 진짜로? 알았다. 아 내가 이거 줄라 했는데. 아. 뭐요? 그게 뭐야? 아 남순 신이시여 감사드립니다. 따라와. 네, 그럼 이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잠깐 끊어졌다. 끊어지면 사라지네요? 나도 관심을 안 가지나. 이거 여기서 둘한테 씨앗 먹이면 지들끼리 알아서 만나지 않을까요? 네, 씨앗 먹이려 같이 키워. 애기 낳아주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안돼! 애기 나간다! 애기야! 오.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어유, 지가 알아서 들어가네. 자, 보니까 우리 호박농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이 안 돼요. 네. 네. 네, 이거 호박농사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케이크 농사를 함으로써 호박농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호박파이 만들 거 아니면. 근데 저희가 뭐 그 달걀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호박파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탕수수 밭을 조금 더 넓히고 그 다음에 그 밀농사장을 오늘 꼭 만들어놔야 돼요. 오늘 돈을 못 벌더라도 다음 회차에는 돈 왕창 벌게끔. 이대로라면 우리 멸망입니다. 아, 무기도 못 만들고. 수박 있으면 진짜 좋은데. 수박이 돈이 잘 되나요? 네, 수박이 감자랑 당근에 비해 되게 잘 나와서. 수박 씨앗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맹관. 오, 이거 누가 했어? 짱이네. 좋아. 이 국가의 위주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사탕수도 심고. 왜냐면 사람이 있는 근처에 자라거든요, 작물이. 자, 일단 전재산 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쪽 밀 몇 개 좀 남나요? 오늘 케이크 조금 만들 수 있을라나 지금? 네, 7가 상자에 밀 조금 있어요. 아 7가 상자에 밀하고 이런 거 가져와 볼게요. 지금 조금이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차라리 좋아. 지금 제가 차라리 지금 미션을 깨러 갔다 올게요. 그 오늘 퀘스트. 네네. 그 지난번에 네. 그 수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 여거 달걀을 좀 모아놓으시고 케이크를 좀 한번 만들 수 있는 재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케이크는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달걀 5개 벌써 나왔네. 자, 소는 여기 근처에서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저쪽 국가에서 작업해야겠다. 그 양동이는 소모성이 아니니까 양동이 3개만 있으면 될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아, 아니다. 그냥 케이크를 만들어놔 주세요, 그냥. 그걸 그대로 팔면 되겠다. 와, 여기 국가에 닭이 진짜 많아서 좋다. 자, 좋아. 닭 여기도 있네. 제가 아버님, 닭이 많은 국가를 찾았죠. 어떤 거예요, 과륜이? 아버님, 이거 제가 밀농사 하는데 지하를 파고 있는데 아, 네네.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아, 물이 흘러요. 어디? 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잠깐 막아두긴 했는데. 아, 우리 국가가 짱인데 다들? 내가 말하는 대로 척척척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거 진짜. 봐보자. 봅시다. 밀을 이쯤에. 네, 여기에 물이 흘러요. 아, 여기 강이구나. 이쪽은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 아,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천자표가 넘어. 아, 땅을 좀 더 깊게 파야 되나? 강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죠. 한번 캐보실래요? 여기. 땅을 잘못 선택했나? 볼게요, 제가. 하나만 더 파주세요. 네, 했어요. 아, 이쪽 물 막으면 돼요, 위에. 아, 막으면 돼요? 아, 난 강인 줄 알았네, 여기에. 아. 아, 난 강인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아, 해결했습니다. 역시 악어왕 아니겠습니까?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해결. 근데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파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위치가 노출돼 버리잖아요. 이쪽으로 쭉 파야 돼요, 결국. 자. 보자. 일단 너브랑한테 말해가지고 거기 가야겠다. 아까 50만원 어디다 놨더라, 내가? 저기 아까 창고에 있었나? 가방에 있나? 썼나, 내가? 제가 50만원 썼나요? 아, 하긴 모르겠지. 여기 밀하고 사탕수 64개 있거든요. 이거 심어놓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 감자 사실 때 쓰신 거 아닌가? 감자? 감자를 사다니요? 그 뭐냐. 아, 맞아. 아까 전에 침대 사느라 썼다. 맞아. 침대 사느라 썼어요, 저희. 아, 이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5만원을 걸어가지고 한번 뽑아볼까? 5만원? 5만원? 타짜 찍어, 진짜? 타짜 찍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씨앗 33개도 있네요. 씨앗 33개. 여기라도 논밭을 좀 해놔야지. 9분 남았네요. 9분 동안 저기 빨리 가가지고 저쪽도 해놔야겠다. 이 밀도 다 자랐네. 좋아. 아, 이거 진짜 호티커처만 있으면 이거 우리 부자 되는 길인데. 돈을 열심히 한번 벌어보죠. 밀이 있으니까. 여기 아마 소가 있었죠? 소도 있네. 소한테 양동이 우클릭을 하면 우유가 나옵니다. 모싸만주 좀 가져가고, 돼지고기 가져가고. 탐험하고 올게요. 네. 네. 자, 너브렁한테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탐험하러 가자 이제. 오케이, 갑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지금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분은 잠깐 드릴 거 있어가지고 이것만 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아, 농사 잘 됩니까? 네. 저희는 지금 되게 가난해요. 농사... 지금 미치겠어. 뭐야, 날라가. 뭐야 저거? 저 신님이겠죠 뭐. 아, 그런가? 저희 이번에 뭐야 호박 농사를 저도 아버님 따라서 싹 다 갈아 엎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아,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먹은 거 아니지? 안 먹었다. 와, 그래도 되게 사탕수수하고 열심히 해놓네. 호티커처 있어가지고 진짜 잘 되겠다. 밀도 금방금방 내나? 밀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아, 밀이 제일 빨라? 대박이네. 여기 달걀도 이렇게 해놨네. 달걀 먹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먹고 저희 탐험 해두는 동안 여기 열어주세요. 이거 해두는 동안 저희는 그 케이크를 만들어 놓기로 했어요. 아, 저희도 케이크 위주로 하려고 지금 농사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자, 탐험 그때 갔던 장소로 가보죠. 네, 기억하시죠? 그럼요. 아, 이거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데 오른쪽 네더의 별을 제가 꿀로 한번 빨아보려고. 에? 오른쪽 네더의 별이요? 네, 오른쪽 네더의 별을 되게 쉽게 얻어보려고. 아, 어떻게 구라를 치지? 아, 적은 돈으로 얻어보려고요? 구라를 쳐서? 쉽지 않지 근데. 아, 네더의 별이라. 애들이 네더의 별을 안 건드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아, 저기 진짜 심리게임인데. 난 네더의 별이 매우 필요해. 이쪽으로 와요. 일로. 이쪽. 네. 내려오셨어요? 자, 여기죠. 자, 부금 하나 깔자. 저도 전화 유지하나 깔겠습니다. 이곳이 그때 발견했던 저희의... 잠깐만, 시프트 밟아. 시프트. 뭐야, 만득이 왜 뛰어다니지? 야, 만득이 저기 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우리 거야. 야, 우클릭 해보자. 여기 우클릭. 들어가죠. 여기도 근처야. 뭐지? 만득이 여기 뛰어다니는데 뭐야? 어떻게 발견한 거야? 만득이 알고 있는데? 네더벨이랑 누군가 얘기가 있어. 뭐야? 만득이 초대해보자. 그 암호가 단서니까 풀 수 있으면 풀어보라고. 라고 하는데? 노란 땅에서 주문을 외치거라. 저 노란 땅에서 주문을 외치면 되는 거야. 뭐야? 남순신인데? 뒤에 남순신 있어. 여보세요? 아, 만득의 적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열심히 하고 계시네. 네. 여기 남수님도 초대해드려야겠다. 남수도 하고 있어. 일단 이 문제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네요. 이 문제가 뭐죠? 나 이제 남순신님께서 주실 겁니다. 알겠죠? 어쩐지 남순신님이 오셨다 했어. 이거 책 읽어보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책 읽으시면은 책 읽어봐야겠다. 그림을 자세히. 예. 이 책을 보고 있다는 건 다시 개척자가 모였다는 뜻이겠지. 나는 해적이었다. 뭐야, 해적의 단서였어 이거? 그리고 개척자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를 손에 얻었지? 뭐야 이게? 하지만 아직 무기의 진정한 힘을 얻지는 못했어. 이 함호는 그 힘의 단서니까 풀 수 있으면 풀어보라고. 개척자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해적이 손에 얻었다. 해적의 단서면서 새로운 무기에 대한 단서인가 이게? 남순신님, 저희 단서 주세요. 뭐죠? 자, 이제 뒷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처럼 더럽게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제발. 지난번 거 풀었어요? 풀었지. 너 어떻게 했어? 너보다 빨리 풀었어 우리 아버님이. 풀었으니까 여기 왔지. 일단 여기에 있죠. 난 못 풀었는데? 못 풀었는데 어디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X가 양수인데 0부터 9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Z는 마이너스인데 두 자리인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부터 99. 거기서 그 사이를 그냥... 쭉 걸어왔더니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아,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했구나. 네, 그 사이를 쭉 걸었더니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봐보죠. 같이 봐보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지금 오늘 지금의 그건가? 이게 또 뭔 말이야 도대체? 생각해보자. 일단 저 모양이 6이라는 뜻이지. 그림판 여기 보면은 노란 땅에 가서 암호를 주문을 외치면은 된다거든요. 주문이라 오케이, 현상이랑 알겠어. 비슷한 위치일 것 같은데. 자, 이게 6이라는 건가?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게 6이라는 뜻인가? 6? 서가 6이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서 이게 6, 이게 6이라는 뜻이고. 아, 이거 약간 모양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 색을. 아,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아, 그때 어떻게 알아냈는데 이거 또 이런게 있네. 가면 갈수록 이런거 엄청 많은거 아니야? 아버님, 아니면은 아버님 생각을 달리하면은 여기 뚫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달리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한 방법 있잖아요. 아까 X는 0부터 9인 거고 그 Z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글자를 아무거나 다 해보자고. 네 글자를 될 만한 말로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뚫리지 않을까요? 남의 바다. 협곡. 남수님. 협곡. 어. 남수님 협곡. 근데 이쪽에 힌트는 주셨습니까? 저 그거 듣고 또 뭔 소린지 잘 모르겠던데. 머싸가 물음표 치는데? 근처인가 보네 얘. 이거 멀리 좀 만들어줘요 신님, 이런 것 좀! 어? 근처에 있으니까 대충 다 보잖아! 알겠습니다. 다음 회차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아니에요. 아, 이거... 아 맞아, 만드가 너 경매는 뭐 할 거야? 우리 모였으니까 얘기 좀 해보자. 경매요? 그래? 경매는 약간 이번에는 좀... 세게 네더이베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 너 팀이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면 내가 오른쪽 네더이베를 500만원 이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네더이베 팔아서 이번에 돈 세탁 좀 할 거거든? 세탁할 거야 이번에. 오케이, 오늘 만약에 문제 공유되면 너가 먼저 풀어도 서로 이렇게 팀을 좀 해보자. 잠시만요, 근데 지금 방금 드린 문서는 잘못된 문서였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남순이 저한테 준 거는요 혹시? 네, 그러니까 만든 개척자님도 이거 봐주세요. 아, 그럼 넌 이상한 걸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난 지금까지 몇 분을 투자했는데. 다를 거 없는 거 아니야? 많이 안 다를. 근데 아니, 아래 있는 글자들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근데 알았다. 잠깐만, 일단 들어보자, 힌트. 들어보고. 각이 끝났어요. 힌트 아니야? 어? 각이 힌트야! 각. 각이 힌트라고? 아버님, 네, 그 위에 그림에서 각을 찾아보면 각이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와! 야, 잠깐만, 맞네! 야, 산! 맞아. 산! 그리고, 잠깐만, 이거 첫 번째가 산. 그리고, 아니야, 산 아니야, 산 아니야. 왜? 하나, 둘, 셋, 각이잖아. 아니지. 각이니까 남이지, 남. 남 봐보자. 저 각을 말하는 거야? 이어진 각. 잠깐만. 하나, 둘, 셋. 왜, 잠깐만. 하나, 둘, 셋. 너블님이 알아서 잘 풀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잠깐만, 아닌데? 각이 어떻게 그러면 6개야? 그럼 산도. 그러니까 90도 이하의 각. 그러니까 90도 이상은 이제 직각 이상이니까 직각보다 아래? 라고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면이 2개가 만나는 거를 각이라고 치니까, 아니 그 선이 2개를 만나는 게 각이라고 치니까 그런 것들만 찾아서 해보면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내가 어디 그림판으로 한번 보내줘. 그림판으로 그려서 줘봐. 오케이. 아, 너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하나, 둘, 셋. 아버님, 이것만 보시면 각이 어디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네, 제가 표시해둔 데만 각. 쩌네 너 진짜. 내 수학을 하나도 안 해놨더니. 그렇네. 맞네요. 이걸 재면 봤을 때 이제 그러면 남이 아까 그거라 했지.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그래, 남, 그리고 팔. 팔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는 다섯 개 맞지? 바가 다섯이네. 네, 맞아요, 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서가 여섯 개. 아까 여섯 개였고, 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구가 바, 다. 두 개 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쪽이 여덟이네? 맞지? 그럼 남쪽 바다! 아까 찍어서 맞힐 뻔했네, 잘못했으면. 아버님 저거 친구 중에서 남해 바다 있는데요. 남해 바다. 잠깐만, 근데 과연 정말 정답이 남쪽 바다일까요? 근데 여기서 치면 다 들키는 거잖아, 우리.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쪽 바다! 와! 가보자. 맞췄어! 와! 야, 미쳤네 이거. 야, 퀴즈를 하나 얻었다. 하하. 나 이거 방탈출 카페에서 비슷한 거 봐서 푼 거야. 와, 개쩌네 이거. 야, 잠깐만, 저기 해적섬 아니에요? 어?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저기? 저게 정말 해적섬일까요? 우리 이 봐봐. 뭐? 뭐가? 뭘? 뭔 말이야? 얘는 뭐예요? 여기 책 안 들어 있었어? 책 봤어. 책 좀 읽어볼게. 아, 너 지금 방금 와서 놀란 거야? 응. 일단 나 나갔다 와볼게. 너네 안 보여서. 오케이. 자, 읽어보자. 아, 너네래. 아, 우리 만득 개척자님과 너블 개척자님. 퀴즈를 풀었군. 내가 가진 무기의 정체를 알려줄까? 바로 사형수의 무기라네? 잠깐만, 와, 야, 진짜 소름 돋네. 사형수가 이번 마케이즈 리턴즈에 나온다고?